눈이 안 맞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꾸고 싶어. 옛날처럼. 저 딱 저. 와, 이거 이거 진짜 제일 많이 나. 저렇게 해서 어떻게 공 맞추지? 이러면 이제 똑바로 간다고. 그죠? 저요? 저 한 4년 됐습니다. 그리프터 같이 한 2년 했는데 거의 한 2년 좀 넘었을 거야. 약간 넘어가요. 근데 약간 제가 이 손을 많이 쓴다는 약간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약간 그렇게 쓰긴 쓰길래 이렇게 딱 가려고 하는 또 칠 때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백스윙 엄청 작게 하는 기분이에요. 지금 느낌이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맞아 들어가죠. 작게 하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처음 샷, 이게 방금 샷인데 이런 손이랑 헤드 높이 말고 바디, 이 몸의 움직임만 보면은 이것도 충분히 많이 쓴 거 같아요. 맞아, 맞아. 여기는 좀 오버한 느낌이죠. 네, 그렇잖아요. 네. 측면에서도 보면은 측면에서 보면 뭐 거의 다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굳이 저기서 손이 더 높아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봐서 쪘어. 엄청 쉬워.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모양은 어떠냐면 여기만 힘을 잔뜩 모아놨지 사실 이게 다 여기가 지금 펴져있는 이런 느낌이 좋은데 여기는 되게 모양이 딱 잡혀있는데 여기는 지금 다 펴져있어 이렇게. 다시 둘 올려놓고 가만히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거 잡아 이거 딱 가만히 있어요. 여기서 그 다음 빵.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있죠. 네. 여기 헤드를 잘 봐봐요. 습관인데 이게 다운스윙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헤드가 되게 앞쪽으로 오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왼쪽으로 가지만 헤드는 아래로 그냥 내려오는 느낌이 좋은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이 앞쪽으로 와. 이쪽으로. 네. 시작이. 네. 이렇게 치는 거야. 여기 이제 다시 봐봐요. 자세히 보니까 헤드가 어디로 와. 그렇죠. 지금 만들었어요. 다 치세요. 뭐예요? 네. 저 헤드 봐봐. 저랑 광진 씨의 헤드. 다르죠? 네. 그럼 내려오는 입사각이 다르다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여기 공간도 좀 멀어요, 그죠?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고 이게 좀 바뀌어야 돼.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백스윙을 이렇게 바꿔보니까 네. 다운스윙도 이렇게 좀 바뀌어야 돼. 이제 저런 상태에서도 공을 똑바로 칠 수 있다고. 그치, 저 공은 잘 치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서 계속 영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거울 헤드가 여기 있어. 네. 거울 그렇죠? 근데 자 가세요. 근데 천천히 가세요. 진행 거예요. 근데 헤드가 이렇게 오면서 간다. 근데 가세요 그냥 헤드가 아래로 돼.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래로 그냥 내려옵니다. 이런 느낌으로 와야 돼. 가세요 그죠? 근데 가세요 앞쪽으로 왔다. 이해됐죠? 네. 이 느낌이 다르죠? 자 다시 헤드 여기로. 자 여기서 셋. 오케이. 이거를 의식을 해야 돼. 아 약간 의식했는데 방금 좀 이렇게 그래도 앞으로 오지. 기존에 강진 씨가 본인 봤을 때 생각하는 문제점은 크로스오버였는데 저거 고치려고 어떻게 했었어요? 저거 고치려고 약간 좀 백스윙을 짧게 하려고 많이 했죠. 짧게? 네. 어떻게 표현하려고? 약간 이 정도에서 딱 치려고 많이 했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시즌 안 되더라고요. 스윙은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약간 그렇게 만들어지고 근데 이게 또 칠 때는 안 돼. 근데 칠 때 일단 된다고. 오케이. 알겠죠? 무조건 된다고. 자, 다시 어디에 세워보자. 계속 해봐봐. 여기는 좀 흘려놓고. 제가 여기 세고 딱 올렸으니 공간 다 뜨죠, 지금.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저. 그렇지. 여기 세 손가락이랑 헤드랑 뭔가 좀 조여지는 느낌 있잖아. 이렇게 돼야지. 여기 이렇게 떠있어. 네, 꼭 좀 힘만 넣었네. 그렇지, 여기는. 아니, 힘 빼지 말고 여기가 살짝 조여지는 느낌. 오케이. 늘려놔.
맞지. 이게 맞는 거야. 이 그립이 나와야 우리가 또 지금 만들려고 하는 백스윙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네. 그리고 항상 자, 밑에 봐봐요. 늦게 봐봐요. 헤드가 항상 어디 있는지를 항상 이 상상을 해봐봐. 알겠죠? 맨날 손의 위치 이런 거 보지 말고 여기 있다고, 여기 생각보다 내보다 멀리 있다고. 네. 그럼 가만히 이제 밑에 보고 스윙. 오케이. 헤드가 항상 어디 있다. 네. 오케이. 페니시가 이렇게 페니시는 나달만 이렇게. 일단 정면은 이제 딱 스윙 괜찮죠? 네. 반동을 줘도 그리고 헤드가 앞으로 오는 느낌이 아직은 좀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 괜찮네. 네. 그러면 전선분들 이제 손도 가까워져서 올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콥도 조금씩 없어지네. 본인의 장점은 체중의 흐름을 잘 이용한다. 오케이. 백스윙 때 얼만큼 가도 상관없거든. 네. 다시 제자리로 와서 공이 맞잖아요. 네. 그리고 하체도 잘 쓴다. 근데 지금 문제는 상체가 문제. 상체. 상체가 문제야. 이제 조금씩 공 맞죠? 네. 이제 봐봐요. 이제 헤드가 앞으로 좀 안 오는 거 봐봐요. 헤드가 이렇게 노는 느낌이 강했다고 지금 갑니다. 이 다르죠? 네. 이게 아까 친 거, 이게 방금 친 거. 완전 다르죠? 네. 몸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가까워진 거. 네. 그렇죠. 셋. 어때? 방금 약간 방금 제가 이 약간 이게 했죠. 예. 네. 이제 아는 거야. 그거를 의식을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무의식에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은 의식을 무조건 해야 돼. 약간 엄청 뒤에서 하는 느낌. 그렇죠. 느낌이 지금 맞아. 엄청 뒤에서 하는 느낌. 이 막 뒤로 헤드를 오세요. 막 이렇게 하는 이미지면 안 돼. 아 네. 그렇죠. 이거는 진짜 이건 위험해. 이거는 혼자 하면 더 위험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느낌만 얘 그냥 바로 내려오는 것 뿐이거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네. 이거는 누가 옆에서 24시간 있으면 괜찮은데 혼자 그런 거 하면 안 돼. 여기가 이제 아까 여기 방금 친 거거든. 헤드가 엄청 이게 앞으로 오는 거거든. 이거 나서 모습을 봅시다. 그리고 손에 이 손목을 잘 봐봐요. 이거 꺾였죠? 네. 여기는 꺾이는 로테이션입니다. 그렇죠? 네. 완전 다르죠? 여기는 이렇게 되는 이렇게 오는 이쪽은 약간 아직은 남아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교차되는 이렇게 지금 딱 우리 한 20분 했거든요? 네. 이렇게 20분 하고 결과가 어떨지 한번 봅시다. 출발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때려봅시다. 팔꿈치 밑으로 헤드까지는 신경 쓰지 말고. 이게 지금 백스윙 탑이거든요? 훨씬 나아졌어. 네. 여기서 뭐 거리 편차가 많이 나면 지금 147, 150이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고쳐도 이질감 없이 바로 기존 거리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완벽하게 우리가 아까 그 구분 동작처럼 되면 너무 좋은데 그러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고 이 정도 선만 좀 한번 만들어보세요. 저렇게 해서 어떻게 공 맞추지?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참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든 공을 맞춰야 된다니까. 저렇게 지금 보니까 좀 보이죠? 확실히. 네. 가마 막 돌리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까우지. 손이랑 몸이 네. 가까우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정면도 한번 볼게요. 네. 계속 내가 과거의 나랑 계속 비교를 해야 돼. 이럴 때 아니면 비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 자, 어때요? 탑이 좀 일단 전면을 네. 봤을 때 훨씬 고기축도 편해졌잖아. 네. 네. 어깨 턴도 많이 됐는데 이쪽은 좀 오버한 느낌. 네. 와 이거 진짜 제일 많이 나.
이랬었다. 아, 그러면은 이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느낌을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는 해볼만하다. 아, 네. 대신에 기존의 뭐 방향성이라든지 거리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약간 이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손으로 너무 많이 약간 올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만져봐도 이렇게 도와줄 때 딱 만져봐도 뭐 미세하게 자꾸 어디서 하냐면 미세하게 한 이쯤에서 뭘 해. 그쯤에서 제가 이제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좀. 그리고 어드레스가 어때요? 좀 편해졌습니다. 네, 맞아요. 기존도 나쁜 건 아닌데 뭔가 좀 숙여져 있었네요. 네. 훨씬 편해졌고 백스윙 올라갈 때 손이랑 몸이랑 공간도 좀 작아졌어요. 그리고 손이 되게 높죠?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명치 앞인데 여기는 거의 가슴 앞이야. 와, 방금은 더 좋았네. 와, 눈에 엄청 잘 보이죠? 네. 불과 20분 전 내 나다. 이게 20분 후에 또 다른 백강진입니다. 요거를 그럼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순하게 여기서 무언가 막 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1번. 그렇지, 이렇게 아까 어떻게 했어?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손을 중간에 뭔가 하는 거야. 1번 하면서 자연스럽게 올려주는 거지. 그렇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 1번 자체에서 뭔가 2를 하잖아. 네. 그럼 여기서 뭔가 하면 다운스윙 때 1번 여기에요. 그럼 여기서도 뭔가 하게 된다. 억수로 붙이자가. 근데 이렇게 할 때 프로님은 뭘로 약간 움직여요? 등 항상 등. 그러니까 내 양쪽 어깨가 이렇게 그냥 매달려 있잖아. 네. 이게 그냥 매달려 있잖아. 이걸 움직여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등.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자연스럽게 헤드를 올려본다. 그렇지. 알겠죠? 약간 퍼터 할 때처럼. 퍼터하고 올라가라고. 아, 오케이.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측면 다시 와봐요. 측면. 그러면 이제 헤드를 어떻게 올려야 되냐. 옆으로 헤드를 위로 올려주는 건데 광지 씨는 어떻게 되냐. 오른 손바닥이 하늘을 보면서 그러니까 헤드가 내 엉덩이 뒤로 빠지는 거야. 올리는 방식은 나랑 비슷한데 저는 이 오른손바닥이 최대한 지면을 좀 보는 이미지로 올리는 거고. 이런 이미지. 그렇지. 근데 광진 씨는 손바닥이 하늘을 보면서 헤드를 올리는 거고. 그러면 또 돌렸잖아요. 네. 그럼 또 돌리면서 친다고. 네. 저는 접어줬다가 풀면서 치는 거고. 광진 씨는 돌렸다가 돌리면서 치는 거야. 2번. 그렇죠. 여기 있어야 돼. 항상 샤프트가 오른쪽 어깨를, 그렇죠, 가로질러 가야 돼. 근데 광진 씨는 1번하고 2번 이렇게 되니까 오른 샤프트가 이 뭔가 가슴을 가로지르는 거잖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가 접어든다. 1번. 자,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손 왼쪽은 손 날까지 쭉 늘어나. 여기도 그렇지, 쭉 늘어나. 얘는 그렇죠, 여기 힌지가 딱 걸린다. 그러면 요 라인 있잖아. 이 라인 따라서 손팔을 그냥 위로 쭉 올려가봐요. 이게 끝이라고. 알겠죠? 그리고 내려올 때 뭐 광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오케이. 아니야. 요건 코킹. 여기는 힌지. 요거. 그렇지. 알겠죠? 일단 다시 1번 해보세요. 1번 왔어. 1번 왔고 요거는 요렇게 가면 안 돼.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아, 안 돼. 여기 있는 힘을 릴렉스하고 여기가 접어주면 올라가잖아, 헤드가.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접었다가 내린다고 했잖아요. 네. 광진 씨는 돌렸다가 돌린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 요 아래 있는 헤드 살짝요. 그렇죠. 그냥 한 번에 쭉 올라가 보세요, 백스윙까지. 오케이. 다시 내려오고. 자, 그걸 한 번만 해봅시다. 1번. 2번. 오케이. 자, 그렇게 한번 때려볼게요. 1번. 이번에 1차적으로 목표는 달성. 네. 1차 목표는 달성인데 이제 2차 목표는 더 디테일한 것 뿐이고. 와, 이러고 공을 쳤네. 볼 때마다 경이로. 어쨌든 요거는 계속 이제 보면서. 이제 아마 이렇게만 쳐도 되게 편해질 거라고. 그리고 이제 원인을 알고
고치는 방법도 알고 가서 그 연습할 맛이 난다. 이거 하면 약간 이 왼손을 엄청 이걸 많이 쓰려고 했어요. 이,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꺾는 거. 네. 그거는 벙커샷 할 때만 하세요. 알겠죠? 누군가 헤드를 리드를 하면 그럼 또 누군가 헤드를 올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자연스럽게 올라가야지 또 이거 한다고 또 처음부터 이러면 안 돼. 그럼 어때요? 등이 좀 편해지죠? 네. 골반도 좀 편해지고 발바닥도 좀 편해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헤드를 올려서 푸는 장만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뭔가 좀 힘들 때는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손끝으로도 헤드 무게감을 살짝 느끼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아 내가 손목을 써서 헤드가 아니고 지극히 그냥 헤드를 올려주니까 손목이 써졌네? 뭐 이런 이미지로 받아들이면 좋고 아니 완벽하게 안 그래. 일단 오늘은 딱 여기가 마지막 선인 것 같아요. 딱 요 선은 어쨌든 좀 지켰는데 여기는 앞으로 계속 좀 신경을 더 써봐야 된다. 이제 방향 한번 맞춰볼게요. 왼쪽으로 좀 많이 감기네. 릴렉스 해보세요.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닫아 잡은 거야. 알겠죠? 그럼 다 전체적으로 놔보세요. 여기서 잡아보세요. 그렇지. 어색하죠? 다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방향 잡고 거리도 안 줄거든요? 이건 그럼 마지막에 뭐냐면 헤드 정렬이 조금 본인이 그립 잡을 때부터 좀 닫아서 잡아놨다. 딱 대놓고 오케이. 어색해도 의식을 하고 굿샷 이러면 이제 똑바로 간다고 그죠? 네. 아, 그리고 거리도 한 4, 5m 정도 지금 줄었거든요. 네. 그 정도면 충분히 연습량으로 좀 올릴 수 있고 네. 스윙도 1차 목표 안에서는 지금 다 되고 있어요. 네. 자 이제 스윙 마무리 한번 볼게요. 그리고 딱 멈춰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더라. 맞죠? 네. 정면에서도 훨씬 편해졌죠. 네. 이제 라스트 한번 가봅시다. 굿샷. 항상 의식하고. 방금 진짜 많이 의식했는데. 와. 잘했어요. 그러니까 방향 좋아지잖아. 네. 괜찮죠? 그리고 스윙도 좋고. 스윙이 일단 이뻐졌어. 딱 1차 목표 안에서 물론 더 좋아지면 더 좋지만 좀 뭔가 문제점을 찾았어. 네. 방금 이 느낌 진짜 퍼터 하는 그 느낌. 퍼터 하는 느낌. 네. 퍼터 하는 느낌으로 시작해서 헤드 올린다. 그죠? 네. 빗 바꿔 잡으니까 이거 하기가 좀 더 편하죠. 그러니까 닫아 잡으면 닫아 잡은 스윙으로 만들어지고 또 열어 잡으면 또 열어 잡는 스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윙 자체가 막 크로스오버 되고 훅이니까 거기에 맞는 그립과 세팅을 만들어 놓은 거야. 와, 약간 타점 미스지만 봐봐 방향이 이제 좋아지잖아. 약간은 좀 왼쪽으로 가지만 8m 정도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스윙은 방금은 조금 좀 신경 쓰는 게 또 다른 데로 가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모양을 먼저 신경을 써야 돼요. 자면서도 의식하면서 자야 되고 그 다음에 공 칠 때 훅이 계속 난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페이스 그 세팅 값 자체를 좀 바꿔보자 이렇게 정리해서 연습을 좀 하고 옛날 치는 걸 보니까 저런 거 진짜 하나도 안 해. 진짜 좋았거든요. 예전에 우리 한참 막 그때는 제가 진짜 이때 처럼 많이 했거든요. 맞죠?